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턴 어라운드고요. 솔브레인 리포트가 나왔네요. 일단 그동안 수익성 둔화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2차 전지 전해액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의 실적도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 성장성이 재부각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인데요. 리포트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이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업황상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반등을 좀 시도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브레인도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화학재료,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을 주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솔브레인 역시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2차전지 전해액 부분의 매출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그런데 원재료인 전해질 가격이 워낙에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가 부담으로 인한 영업이익 악화가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전해질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지금 원자재 중에 안 올라간 게 없죠.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다 보니까 대부분 원가 부담이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해질 가격이 워낙에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했어요. 작년부터 상승폭이 좀 과도하고 최근 보시면 그래도 고점을 찍고 약간이나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해질 가격이 추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가 부담에 의한 이익 회손은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는 그동안 이제 차량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급등 이런 악재로 부진했지만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올해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159% 급증을 했고요. 미국도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와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미국의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까지도 결정하면서 더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견인되는 흐름들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대형 OLED 패널용 신규 소재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TV라든지 스마트폰에서 패널을 대부분 LCD가 아니라 이제 OLED를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의 신규 공장이 좀 가동되면서 이에 따른 외형 성장 효과를 또 동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업이익이 괜찮은 편이었고 올해는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경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PER이 12배가 안 되기 때문에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확실히 저평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위치에서 추가 반등 기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